아빠한테 뽀뽀 받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기성용 딸 시온이.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딸바보 아빠 기성용의 뽀뽀를 받은 시온이는 사랑스런 미소로 화답했다. 지난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친선 경기를 치른 기성용은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을 받았다. 기성용이 센츄리 클럽 가입을 축하하기 위해 아내 한혜진과 딸 기시온 양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전반 경기 후 하프타임에 한혜진은 이후 시어머니, 딸 시온이와 함께 그라운드로 내려와 남편 기성용을 만났다. 자신이 뛰어다니던 경기장 위에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천사 같은 딸을 맞이한 기성용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빠의 경기를 보러 온 시온이는 양갈래를 하고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채 아빠에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자신과 꼭 닮은 딸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기성용은 휴식을 가지며 한혜진 품에 안긴 시온이에게 뽀뽀를 선물했다. 다정한 뽀뽀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시온이는 아빠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런 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혜진과 품에 쏙 안겨있는 딸,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기성용까지 행복함을 마구마구 뿜어내는 단란한 세 사람은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다.